한화그룹의 리조트와 레저 사업 등을 이끌고 있는 한화호텔앤리조트가 최근 승마 사업을 떼어내 신설법인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최근 1년간 3번의 물적 분할인데요.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인 김동선 상무 중심의 사업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우선 한화호텔 승마 사업부 분할 소식 전해주시죠. 네, 한화호텔앤리조트는 승마 사업 부문을 오는 5월부로 물적 분할하기로 했습니다. 승마 사업을 따로 떼어내서 한화호텔의 100% 자회사인 신설법인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회사 이름은 한화넥스트 주식회사입니다. 한화호텔은 지난해에도 두 차례 물적 분할을 진행한 바 있는데요. 지난해 4월에는 아쿠아 사업 부문을 떼어내서 아쿠아 플라넷을 만들었고요. 지난해 7월에는 외식 서비스업을 담당하는 F&B 사업부를 분할했습니다. 이번 한화넥스트까지 포함하면 1년 새 3번의 물적 분할을 한 겁니다. 네, 이렇게 내부 사업을 계속 떼어내는 이유는 뭔가요? 네, 주력인 콘도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이는데요. 한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최근 한화호텔은 콘도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골프장 부지 등을 매각하고 있는데 사업 전문성을 위해서 승마 사업을 떼어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업계에선 한화호텔이 이렇게 물적 분할한 회사들을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한화호텔은 2020년 2월에 식자재 유통과 급식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했고 같은 달에 지분 100%를 1,000억 원의 사업펀드에 팔았습니다. 한화호텔은 어제 신규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춘천사업본부 골프장과 해외 계열사 주식도 하나솔루션의 판다는 공시도 했습니다. 한화호텔은 지난해 5월부터 김동선 상무가 프리미엄 레저 그룹장을 맡고 있는데요. 김 상무가 들어온 후부터 사업 재편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